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말 국민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이런 시국에 우리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소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오늘 6월 29일 오후에 대통령을 모시는 여러분의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